참 황대표가 딱하게 된게 정치를 처음 하시다 보니까 김용호 막전에서 위안부 대통령 한성경 의원 그것을 또 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 당하고 종로에서는 못 나고 또 공천은 접전지 전국에서 쭉 나온 거 보니까 서울 송파구로 대연지 빼고는 다 밀리더라고. 근데 일거도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른 점은 뭐갈 길은 멀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것이다. 야당이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목숨 걸고 패스트트랙 막는다고 했다가 무기력하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 막았던 국회의원들 전부 법정에 나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문정권을 상대할 만한 사람은 저는 홍준표밖에 없다고 자신을 합니다. 야당 지도부가 제대로 문재인을 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후에 바로 복당하겠습니다. 탈당이라고 해봐야 불과 40일에 불과합니다. 당으로 돌아가 공천 과정에서 나타났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보수를 보수답게, 야당을 야당답게 그렇게 만들어서 2022년 정권을 반드시 대구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는 총선 이후에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정부 재편이 될 것입니다. 난 분열되지 않는다. 주도 세력은 바뀔 겁니다. 당의 주도 세력은 바뀔 것입니다. 지역 기반이 없어서 대선이 되지. 지역 기반이 없는 정치는 그것은 대통령 선거에는 되지 마세요. 나라를 통째로 바치시겠습니까? 경제를 통째로 망치시겠습니까? 그 구호를 내세웠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80%는 그걸 막말이고 악담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당내 철없는 국회의원들한테도 배척을 당해서 유세조차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제 말이 지금 틀렸습니까? 참 억울하게 2년 먼저 세상을 봤다는 죄로 그 당시는 막말꾼으로 몰렸죠. 대구의 자존심을 살리고 대구를 통폐지향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할수 있는 그런 보장이라는 뜻입니다. 박근혜 정권 이후에 대구로 정권을 되찾아올 사람은 이제 홍준표뿐이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당에 대한 정면 반발이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무소속 연대는 하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두 분들은 지역 활동을 열심히 했고 또그 지역에는 대부분 위에서 날라온 후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두 분은 정태욱 의원하고 곽대훈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와도 자기의 힘으로 당선된다. 그두 분이나 저나 당선돼서 민주당 갈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뻔하죠. 통합당 후보들인데 공천이 잘못돼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찍으나 통합당에 찍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소속 연대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대구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